이 영상은 음주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드디어! 삼겹살부터.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뼈를 잡고 뼈가 쭉 나왔죠. 아, 대박인데? 아, 삼겹살. 돼지갈비 실한 것 봐. 제가 왜 이거 일부러 안 찍어 먹는지 아세요? 약간 심심한데 하면은 제육볶음을 먹으면 돼요. 그럼 간이 딱 맞으니까. 목살. 표고버섯 모양 낸 거. 맛있다. 전 제육 1등이에요. 제육 맛있어. 돼지갈비도 맛있거든요? 맛있는데 이걸 국자가 너무 맛있어. 싱크풋!
포차예요. 오늘은 편하게 신쿡 포차에서 이렇게 맥주 한잔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면서 먹방을 할 거예요. 와. 이 영상은 음주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짠. 일 끝나고 먹는 이 행복. 너무 좋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먹방인가 토크인가? 주제가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먹방형? 토크? Q&A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Q&A는 50만 때 질문 받아가지고 Q&A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만 때. 뭘로 할까요? 첫 번째 대화 주제는? 신쿡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잘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얘기가 산으로 갈 것 같은데, 신쿡이라는 사람은 저는 모르겠어요. 맛있게 먹다가 갑자기 왜 그러지? 더 먹고 싶은데, 오늘 더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오늘은 더 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갑자기? 사랑해요. 그냥 항상 사랑하고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나 분명히 텐션을 올린다고 했는데 목소리 텐션만 올라갔지 그 기분은 똑같아. 목소리 텐션만 올라갔어. 왜 이러죠? 술 먹으면 우울해져. 해외 팬들이 많아졌다고 이제 서운해하시는 한국 팬분들도 계시고요. 영어 좀 해달라는 외국 팬분들도 계시고요. 다양하신데 이 자리를 들어서 한번 말씀 올릴게요. 이 가까이서도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엄청 멀리서 집 반대편에서도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진짜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 똑같이 소중한 것 같아요. 영어, 뭐 일본어, 독일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등등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제가 너무 좀 머리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공부를 못해서 자막 같은 경우는 일본어 자막은 평균적으로 영상 올라가고 10시간 이내 7, 8시간 정도 지나면은 자막이 올라와요. 실시간.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하루 지나서 이제 자막이 올라와요. 평균적으로. 취중 먹방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렇게 취했다고 볼 수가 없는데 안 취했어요. 진짜 안 취했어요. 취한 모습을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영상 속에서 그게 뭐냐? 라고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신쿡이 술 먹는 그런 모습이나 아니면 취한 모습도 보기 싫어 영상에서 담지 마 라고 하면 안 담을게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저희 진솔한 얘기도 하고, 예, 나중엔 게스트도 불러서 막 같이 막 술게임 하고 같이 놀면서 막 얘기도 하고 막 그러겠죠? 싱크포차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이것도 하나의 고정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은 좀 노잼이지만 다음부터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싱크포차는 여기서 영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싱크 많이 구독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싱크기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주 올게요. 잘 먹겠습니다! 드디어! 삼겹살부터. 너무 맛있어. 뭐가 뚝 나왔죠? 대박인데?